안녕, 동경에 마지 않는 나의 영웅들이여. 신규 업데이트를 소개할 그라아티아야. 이번 새로운 모험에서는 즐겁고 유쾌한 모험이 시작될 신규 스토리와 함께 깜짝 놀랄만한 다양한 콘텐츠도 공개된다고 해. 그럼 함께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볼까? 종말의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고 영웅이 된 빛의 전사. 이제 다시 평범한 모험가로 돌아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데, 첫 목적지는 바로 사베네어 섬이 있는 풍요해. 그곳에는 수많은 수수께끼와 신비가 잠들어 있대. 어떤 스펙타클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해줘. 에오르제아 12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그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 중 하나인데, 소문에 떠도는 환상 영역에 대한 조사 일회가 발데시온 위원회에 도착해. 환상 영역에선 어떠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 연합 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룩의 장비도 얻을 수 있어. 화려한 스테이지와 웅장한 BGM을 감상하며 12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자. 준비됐지? 만약 절망이 한 사람 몫이라도 더 많았더라면 더 어둡고 깊은 절망이 되었겠지. 떠돌이 시인의 노래로 새로 쓰여진 종극의 결전. 너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지? 기대할게. 더 많은 희망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최후의 결투를 치러보자. 신규 무기와 탈 것도 얻을 수 있으니 잊지 말아줘. 오랜만에 다도의 이야기거리를 모으러 찾아온 총당님, 반가워요.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알테마 웨폰 파괴 작전. 옛 추억을 회상하며 도전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환상 잎으로 교환 가능한 새로운 아이템들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함께 체험해보자. 파이널 판타지 14 최초의 5대5 PVP 콘텐츠, 크리스탈 라인 컨플릭트. 세 종류의 스테이지 중앙의 크리스탈을 상대 진영의 지점으로 옮기면 승리하는 새로운 콘텐츠야.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직업, 레벨, 역할 제한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전장에서 다이나믹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플레이해보면 좋을 것 같아. 초보 모험가를 위한 편의성 대폭 개선. 던전 공략을 도와주는 임무 지원 시스템이 적용되고, 복잡했던 던전의 길도 이제는 알기 쉽게 변경돼. 이제 혼자서도 더욱 쉽게, 느긋하게 스토리 감상하면서 에오르제아에서의 모험을 만끽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새롭게 모험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모험가 거주구 지구촌 거리가 드디어 공개돼. 이슈가르드의 독특한 속조거리와 장엄한 분위기가 특징인 새로운 거주구역, 어때?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추첨 판매 방식도 도입된다고 하니,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응모해보는 건 어떨까? 여기까지 새로운 모험 업데이트를 살펴보았는데,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될 콘텐츠도 궁금하지? 네 번째 초고난이도 레이드인 절 용시전쟁이 공개될 예정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절 레이드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하니 모험가들과 함께 공략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외전 퀘스트, 우호부족 퀘스트, 단골손님 등의 콘텐츠도 새롭게 업데이트될 예정이야. 오랜만에 보는 그리운 얼굴부터 효월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줘. 파이널 판타지 14 신규 업데이트, 새로운 모험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에 만날 수 있어. 다시 한번 너와 함께 모험을 떠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